32%로 지금 파워플레이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30.77%. 네, 좋아요. 슈팅 돌면서 강윤석의 슈팅이 자 중앙에서 김원준 슛 리바운드 나옵니다. 파워플레이 30초 이영준 들어갑니다. 내줬고 전정우 뒤로 흘려줬고요. 송영철 다시 빠르게 넘겨주고 있습니다. 좋아요. 이영준의 어시스트 안진희의 골. 아 정확한 패턴 플레이로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 여기서 뒤쪽으로 가고 송영철이 이영준, 이영준이 안진희, 안진희가 마침표. 1피리오드 초반 첫 번째 파워플레이를 살리면서 먼저 앞서가는 에이체라냐. 자 모두 이영준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이영준 선수가 욕심부리지 않고 반대편에 안진희에게 정확하게 찔러주고 안진희 선수가 이걸 마침표를 찍어내네요. 그렇습니다. 다시 첫 번째 스페셜 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. 이종민이 내줬고 김상욱, 김기성, 김원준 추가골. 다시 한번 파워플레이 골. 스코어 2대0 에이셰라냐. 자 여기서 김상욱 선수가 밑으로 내려주고 김기성 선수가 위쪽에 있었던 네 김원준 선수에게 정확하게 내주고 자 이렇게 돼서 김원준 선수가 추가골, 김기성 선수가 포인트에 성공합니다. 그렇습니다. 김기성 선수의 네 프로퍼 사이드 탑 네 깊숙한 구석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어요. 신장이 크지 않고 앞에 리바운드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들어가셔. 빠르게 올라가는 왼쪽에 김상우, 강윤석, 그렇죠. 유범석이 나와 있습니다. 아 강윤석 선수의 커브 플레이가 상당히 좋은데요. 좋은 패스 나왔고요. 그렇죠. 한 번 더 뒤로 뺐고요. 자 여기서 정철이 여기서 빼앗기면 위험합니다. 테라오 히로미치, 테라오 히로미치 갑니다. 막았어요. 잠시 소강 상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2대1이에요.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. 이종민, 이종민 슛. 전정우고요. 자 반대편 이영준, 박진규가 빼줬습니다. 전정우 자 다시 박진규 이영준, 이영준 잡았고요. 아 골리가 넘어졌어요. 슛 걷어내는 크레이즈. 1% 정도 내려갔어요. 자 여기서 떨어지는데요. 다시 씁니다. 오 몸으로 이케다이키 낮게 쏜 슈팅 메탈친의 세이브. 다시 들어옵니다. 자 반대편 잡아줘요. 이소가이 소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득점. 자 순간적으로 2대1 상황이 되면서 자 여기서 중앙이 완전히 열렸거든요. 네. 네, 두 선수가 있었지만 반대편의 이소가이 소타를 잡아주질 못하면서 완전히 네, 골대가 열리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. 네. 이케다 이키 선수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던 이소가이 소타 선수를 발견했고요. 잡았습니다. 이동구 자 여기서 슛인데요. 네 위험했습니다. 약간 엉킴이 있었고 넓은 공간 빠져나왔습니다. 송영철, 김상우, 이동구가 들어갑니다. 이동구 슛! 들어가요! 이동구! 오늘 이 골은 HL 안양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일까요? 이동구의 골이 터졌습니다. 자 여기서 스위치가 잘 됐고 이동구 이제 들어가죠.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프로코사이드 깊숙한 구석으로 팀의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. 네. 네. 아 프로코사이드 탑 코너즈군요. 정말 멋지게 꽂혔어요. 안양 홈팬들이 디펜스 디펜스를 외치고 있습니다. 백패스 슛. 자 한 선수 잘 벗겨냈어요. 자 올라오면서 슛. 시간은 떨어집니다. 오츠코스케 오 슛 리바운드.
적재적소에 필요한 골 그리고 또 적극적인 수비 가담까지. 아, 슛! 신상우의 슈팅. 신상우가 돌렸습니다. 송형철. 아, 송형철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. 들어갑니다. 들어가고 있는데요. 뒤로 요네야마. 마치카네 켄타 메타트 세이브. 네. 또 한 번 성공했던 HL 안양. 앞쪽 들어가고 있어요. 백핸드 샷 시도. 이영준 돌아나왔고 그렇죠. 박진규. 이영준 뒤쪽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. 자 그대로 진행. 자 붙어줘야 돼요. 반대편 돌아서서 오치 유세이 리바운드. 네. 43살의 이토 켄고 선수도 오늘 몸을 사리지 않네요. 터와이루 위치 중앙으로 아, 막아냈습니다. 메탈 트 세이브 슈팅. 높았어요. 오츠 유세이가 잡고 있고요. 박진규가 접근합니다. 오츠 코스케 잘 끊어냈어요. 이영준이 잘 끊었습니다. 자 슈팅하죠. 슛! 들어갔어요! 골! 신상우가 이 승부 사실상 쐐기를 박습니다. 자 여기서 이영준이 감각적으로 아주 잘 끌어냈고 이동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신상우에게 연결. 신상우가 마무리를 짓고 맙니다. 경기 종료. 최종 스코어 4대1입니다 HL 안양이 3연패를 끊고 선두 탈환을 위한 움직임을 재개합니다.